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줄이지 못하고 있나요? SNS 콘텐츠, 맵단짠 음식, 달콤한 디저트, 술. 우리는 행복감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것들을 찾곤 하는데요. 이럴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해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이 올라가고 인체를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을 느끼게 하기에 도파민은 어찌 보면 살면서 적절하게 필요한 호르몬이죠. 하지만 과도하게 빠져들 때 더 큰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일상의 즐거움에 점점 둔감해진다고 하는데요.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는 도파민 디톡스를 위한 방법으로 리셋을 제안합니다.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나 중독적인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춤으로써 도파민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만족 지연을 통해 즉각적인 즐거움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면서 욕구 충족의 지연에 따른 좌절감을 인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양성 피드백 회로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힘이 들더라도 매일매일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결국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하네요. 현생이 마치 한편의 재난영화같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 안에는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노력을 통해 잘 극복되어 행복감이 더 커지는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요.